안녕하세요, 꽁냥분들, 송냥입니다. 안녕. 굳이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아도, 굳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지 않아도, 이런 광을, 데이트할 때 아마 이거 딱 꺼내가지고 핸드크림 싹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안 사고 나올 분들 거의 없을걸? 드리는 노력 대비 효과는 300%를 얻을 수 있는, 이건 꽁냥분들 진짜 진짜 간단합니다. 꽁냥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노력 대비 자기 관리 효과는 제대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영상 시작! 고고씽! 첫 번째 팁은 바로 욕실에 에센스와 바디로션 놔두기입니다. 꽁냥분들 그거 아시나요? 피부과에서는 바디가 너무 건조해요 하면은 바디로션 바르기 전에 수건으로 닦아내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디로션을 바르면은 그 수분 증발도 막을 수 있고, 또이 물기가 흡수되면서 바디로션을 피부 속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고 깊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얼굴에도 적용을 시키는 편입니다. 물기 있는 상태의 그 위에 수분 에센스를 한 번씩 펌핑을 해주고, 물과 함께 이렇게 도포해준 다음 그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 속당김을 느낀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실 거예요. 이거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도 소개해드릴게요. 키스 표현을 한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항상 꽁냥분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언니 메이크업 베이스 못 썼어요? 언니 하이라이터 못 썼어요? 언니 그 촉촉한 느낌 그거 뭐예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꽁냥분들 이거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킨케어에서 제가 쓰는 꿀템,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 라이징 세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이 들어간 세럼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손바닥에 한 펌핑만, 손의 온기를 이용해 이렇게 녹여줍니다. 내가 광이 났으면 하는 그런 부위에 꾹꾹 누르면서 유분을 채워줍니다. 만약에 내가 유분을 채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해도 이 바탕 자체가 푸석하기 때문에 이 광이 제대로 나기 힘들거든요? 윤기 베이스에 힘을 주고 싶다면 꼭 스킨케어에 유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달바 제품이 가장 이렇게 번들거리지 않고 고급진 광을 유지해준다랄까? 얘가 또 이렇게 수분 에센스가 같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이 피부 속당김도 좀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광나는 표현 하고 싶은 분들께 이거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라인에서는 어떤 걸 챙겨주시면 되냐면 바로 쿠션입니다. 꽁냥분들 요즘에 반질광 쿠션 엄청 잘 나오는 거 아세요? 아니 이렇게 광이 쿠션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진짜 너무 놀랬던 제품인데요. 요즘에는 베이스 바르고 그 위에 내가 광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 있죠? 거기에 반질광 쿠션을 레이어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광을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번떡이고, 또그 강조할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려서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두 제품을 좋아하는데, 메이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얀차 본네트에서 날 법한 그런 광 느낌으로 진짜 번떡번떡 나요. 그래서 요거는 데일리로 쓰기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자연스러운 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하트 퍼센트 도톰 무드 레이어 쿠션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베이스도 이 하트 퍼센트로 사용한 거거든요. 어때요, 꽁냥분들? 이 반질거림이 엄청 예쁘죠?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또 가릴 거는 다 가려진. 맛만 먹으면은 1분 안에 할수 있어. 이 두 개 조합은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꽁냥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 팁은 바로 피부에 좋은 거 먹기인데요. 저도 영양제 챙겨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맛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챙겨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제가 챙겨 먹고 싶은 영양제는 편리한 거 혹은 맛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꽁냥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니스트 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렌지 농축액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뭐 콜라겐의 묵직한 맛, 좀 텁텁한 맛 이런 거 전혀 없이 맛있는 오렌지 탄산수, 얼려 먹으면 맛있는 오렌지 아이스, 그 정도로 얘는 진짜 맛있는 콜라겐이에요. 이거 제 주변 가족들에게도 다 추천해가지고 지금 저희 가족들 다 오니스트로 갈아탔거든요. 게다가 플러스로 얘는 콜라겐 함량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꽁냥분들 중에 콜라겐 한번 나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니스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탈 뷰티가 이번에 일을 냈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거 발견했어요. 슈퍼 레티놀 C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피부과 전문의 분들과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라고 해요. 꽁경부도 이걸 사실 제가 먹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효과를 너무 빨리 봐가지고 이거는 진짜 빨리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확실히 얘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밝아져 있어요. 맑아져 있어요. 제가 챙겨 먹는 글루타치온도 있고 뭐 비오틴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 많거든요. 근데 저는 피부 관련된 영양제를 먹고 이렇게까지 빨리 효과를 본 게 처음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한 개에서 두 포 정도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마치 그 우리 예전에 먹던 비타민C 그거 뭐죠? 이렇게 생긴 거 포? 그거를 곱게 갈아놓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신맛을 살짝 빼고 살짝의 단맛을 추가. 제가 한번 뜯어서 먹어볼까요? 이거 먹고 반해가지고 제가 이건 진짜 내가 꾸준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가루 타입이에요. 너무 맛있어. 딱 그냥 비타민C의 달달한 느낌? 근데 얘가 레티놀이랑 비타민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얘가 속광과 함께 피부를 좀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요. 피부가 푸석해지기 쉽고 칙칙해지기 쉬운 요럴 때 그냥 하루에 한두 포로 한번 관리해보세요. 이거 진짜 저 한번 믿고 먹어보세요. 나 이렇게까지 빨리 본 제품은 처음이었다니까요. 맑아진 게 바로 보이더라고. 제가 좀 레티놀이 잘 봤나 봐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립슬리핑 마스크를 매일 쓰는데도 입술이 너무 건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홍경분들 만약에 그렇다면은 양을 늘려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대부분 되직한 제형이다 보니까 약간 소량만 떠가지고 그냥 립밤 바르는 느낌으로 얇게 바르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홍경분들 듬뿍 올려야 돼요. 듬뿍 했을 때 내가 립밤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미끄덩한 그 정도로 꽁경부들 두툼하게 발라주셔야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립 메이크업 매트한 걸 발라도 깔끔하고 매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각질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은 매끈한 립 메이크업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립밤을 두둑하게 올리고 잔 다음날 이렇게 봤을 때 평소보다 약간 여기가 좀 울퉁불퉁 약간 매끈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물티슈 한 장 딱 빼가지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거를 살살살 문질러줍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각질이 잘 불려납니다. 이렇게 꽁경분들 일주일에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각질 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매끈하고 촉촉한 입술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팁. 요거는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외출할 때 무조건 이렇게 챙겨갔는데 아닌 분들도 꽤 많으셔서 되게 놀랐어요. 그 뭐냐면은 바로 외출할 때 내가 바른 립스틱 컬러 있죠. 요것과 비슷한 컬러감의 컬러 립밤 챙기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케어를 잘 한 상태로 메이크업을 했어도 나가서 뭐 먹고 지우고 건조해진 상태도 립스틱 바르고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입술이 무조건 건조해집니다. 무조건. 그때 꽁경분들이 슬리핑 마스크 발랐는데 왜 그래? 이러시면 안 돼요. 슬리핑 마스크 효과는 아침에서 점심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를 때보다 예쁘게 바르기 위해서예요. 그 후에 나가서는 립 케어를 틈틈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과 좀 비슷한 컬러 립밤을 같이 챙겨서 나가는 편이거든요. 이 컬러 립밤도 진짜 잘 뽑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바로 오앤이르 컬러 립밤 그리고 롬앤. 이 두 브랜드가 컬러 립밤을 정말 세련되게 잘 뽑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바른 에스쁘아 로지 비비 오늘 요거를 발랐거든요. 요거를 발랐어요. 그러면은 요거과 비슷한 컬러 립밤 요거는 롬앤 베일드 로지라는 컬러거든요. 요렇게 두 개를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안쪽에 정신이라 톡톡톡 쳐줘도 돼요. 톡톡톡. 이것만 해줘도 각질 들뜸 없이 매끈한 립을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팁. 이거는 꽁냥분들 진짜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진짜 간단한데 들이는 노력 대비 효과는 300%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알짜배기 팁이에요. 바로 흔하지 않는 향 핸드크림 바르기입니다. 겨울엔 이제 꽁꽁 싸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향이라는 거는 계절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미팅 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기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가끔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향을 물어봐요. 어떤 향 쓰세요? 뭐 이런 향 쓴다. 아 진짜요? 그거 되게 좋네요. 저도 나중에 써봐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적어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확실히 기억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긍정적으로 변해. 그래서 오늘 꽁냥분들께 제 필살기 핸드크림 3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마요. 우리끼리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핸드크림. 이거는 제 친구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바르고 다녔던 핸드크림이거든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로에 핫시그린 퍼퓸드 핸드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친구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이 핸드크림을 발라라. 그리고 특히 어떨 때 좋냐면 웨딩홀 갈 때. 꽁냥도 요거 바르고 웨딩홀 딱 입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들어가는 느낌처럼 향이 정말 자연스럽게 풍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르고 딱 웨딩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 친구들이 그래요. 꽃 냄새 난다. 송영 언니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로 얘가 풍겨내는 향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꽃향 핸드크림 흔한 거 아는데요. 이거는 좀 고급보다는 고급화된 레벨. 청담동 꽃시장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데이트할 때 아마 이거 딱 꺼내가지고 핸드크림 싹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향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여기 핸드크림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메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레이지 선데이 모닝 핸드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패키지도 너무 예뻐요. 뭐 여기 나온 캔들도 보셨어요? 진짜 디자인 미쳐버려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진짜 얘도 향기롭고 청량하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아마 이거는 워낙 유명한 향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대화의 주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꽁냥분들 그거 아세요? 똑같은 향이라도 이게 향수였을 때의 향이랑 핸드크림이었을 때의 향이랑 정말 달라요. 왜냐면은 얘는 진짜 리얼한 향수, 액체 타입이고 얘는 보습제 타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유지력 그리고 얘의 향에 풍겨져 오는 그런 풍부함, 미세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이거 향 너무 좋아서 내가 바디로션을 구매했어? 근데 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원래는 되게 청량했는데 로션은 왜 이렇게 텁텁해? 같은 향 맞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메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향수면 향수대로, 이거 핸드크림이면 핸드크림대로 나름 매력이 있어서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제품 모두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제품이죠. 아주 흥분을 하면서 추천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그랑앤드 핸드크림 수지 살몬과 마린 오키드라는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수지 살몬이라는 향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얘가 진짜... 이런 섬유유연제 없나요? 매장에 들어가서 이거 맡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안 사고 나올 분들 거의 없을걸? 진짜 핸드크림이 어떻게 이렇게 향이 깔끔한지 모르겠어요. 핸드크림은 대부분 보습제가 들어갔다 보니까 사실 깔끔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제품들 있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향이 깔끔하다는 거예요. 향이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향 있죠? 그것만 딱 전달해주고 텁텁한 뭐 밀가루 같은 향, 크레파스 같은 향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맛 싹 줘요. 더 좋은 거. 보습제 역할도 톡톡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꽁냥분들 중에서 아, 나는 좀 내 이미지를 색다르게 바꿔보고 싶다.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하신다면 남들 잘 모르는 핸드크림으로 본인의 숨겨진 매력을 발산해보시길 바랄게요. 요 세 가지 어디 가서 얘기해주지 마요. 이거 내 필살기니까 알겠죠? 꽁냥분들께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크림 잘 바르는 팁 알려드릴게요. 아마 다들 이러셨을 거예요. 이렇게 먼저 손바닥에다가 덜고 문지르고 남은 양은 이렇게 해서 바르셨죠? 근데 꽁냥분들 이렇게 바르시면은 이 손등 케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꽁냥분들 우리 남들에게 이렇게 손 보여주나요? 반지도 예쁜 부분은 손등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손등 관리를 꽁냥분들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저는 손등 관리를 많이 못해가지고 지금 주름도 굉장히 많고 피부 늘어남?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진짜 손등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손등 관리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손등에다가 조금씩 요렇게 손등에다가 짜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손바닥을 이용해서 왼손바닥으로는 오른손 손등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왼손바닥도 케어가 되면서 오른손 손등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손바닥으로는 왼쪽 손등을 문지르면서 왼쪽 손등과 함께 오른쪽 손바닥까지 같이 똑똑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꽁냥분들 이렇게 발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핸드크림 바르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바르는 거는 겉핥기였구나. 확실히 이 보습감의 느낌 자체가 달라요.
핸드크림도 유통기한 있거든요. 야금야금 써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관리할 때는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고요. 힘든 거 많이 없죠. 그쵸? 제가 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꽁냥분들 이 많은 팁 중에 저거는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팁이 있다면 그거 올해는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꽁냥분들 다들 그러실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리고 재밌네?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또 다른 팁 도전해보시고 거기서 효과를 보시면은 더더욱 좋고. 알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꽁냥분들 그때 만나요. 그럼 안녕!